네, 삼성중공업인데요. 최근 우리 전문가들 출전하셔서 조선주와 해운주는 하나는 좀 챙기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삼성중공업은 사실 조선주 중에 사실 제대로 오른 적이 없는 종목이에요. 네. 왜냐하면 올해도 뭐 예를 들어서 흑자가 나오느냐, 적자가 나오느냐 말들이 많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른 건 없고, 네. 관심은 가고, 또 예전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살수 없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예전에 제가 포트에 넣었던 종목들, 조선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네. 삼성중공업만 오르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한번 올라주기 때문에 그러네요. 한번 선정을 네. 해봤습니다. 자, 오늘 지수도 좀 지지부진하고, 지수에 대해서 제가 다소 연초에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 추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선주는 또 연초에 급등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카타르 LNG전 대량 수주 기대감이 좀 분명히 있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에 좀 입찰 초대장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조선사 업계 최초 우리가 전문기관인 아이리즈가 주관한 2021년 100 어워즈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국내 조선해양 산업 부분에서 100에 선정된 기업은 삼성중공업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좀 적자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삼성 계열이고, 또이 삼성중공업을 그동안 정말로 한 10년 정도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조선업황 자체가 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 오늘 5%대 급등하면서 6,84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 어떻게 좀 매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오늘 일단은 거래량의 증가가 좀 됐습니다. 올해 이제 수주 선박이 70% 이상이 액화천연가스, LNG 연료 추진선인데, 사실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31%로 1위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거래량이 약간은 부족해요. 한 5천만 주 정도 나왔으면 좋은데, 요 정도 거래량으로 올려놨다는 것은 일단은 앞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흐름 가능성, 60일선을 일단 돌파시키는 흐름이기 때문에 바로 막그 내일 급등하는 거 아니면 충분히 눌림 구간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6,600원 언저리 가격이 온다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먼저 받고 먼저 새로운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차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를 제가 포트폴리오를 1월 십몇일 날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연초에 급등했던 섹터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내려간다고 한다면, 삼성중공업은 보면 자리를 잡고 다시 위로 가려고 하는 흐름. 같은 대형주라도 움직임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삼성중공업이 대량 수주된 기대감이 있다면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PER로 봤을 땐요, 재무는 저평가돼 있다고 볼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올해 삼성중공업이 실적이 흑자전환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흑자전환이 된다면 그때 오히려 지금까지 적자가 났었던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던 부분이 있다면 반영이 돼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